이거 근데 약간 실용해요. 다 그렇잖아요, 이거. 된다고 그러는데 쓰기 안 나. 잘 되는 얘기만 하는 거죠. 떨어져요, 무조건. 근데 이거 너무 좋대, 내가 있는데. 근데 또 해요. 아, 잃거든요. 투자하는데 안정성이 있다. 이거 뭘까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융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. 제가 펀드랑 주식을 하는데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네요. 제 피 같은 돈을 넣었는데 지금 잃고 있거든요.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나 설정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나 그걸 잘하거든요, 유시씨. 교수님이 진짜 빵 터져가지고 A+ 받았나? 그랬어요. 그럼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건 비서의 병목에 대한 주제로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. 연기에 대한 솔직히 꿈은 있어요. 잘할 수 있는데 이거 혼자서 하려면 어렵죠. 이걸 뭔가 요즘에는 예금이나 적금 이런 데 해도 1%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비트코인, 뭐 상승지수 많죠? 테슬라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시더라고요. 아 누가 좋대, 누가 좋대. 정보만 없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. 뭐 따신 분은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.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를 했다 그럼 그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. 그렇게 한 종목만 투자하는 리스크보다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를 펀드라고 하는데요. 이 펀드보다 더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걸 ETF라고 하거든요. 펀드 안에 있는 것 중에 상장지수 펀드만 모아놓은 거를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안정성 있는 뭐 ETF에 투자해라, 단기 투자를 해라 이런 거 많이 보셨죠? 어쨌든 수익이 안 나면은 다 좀 손실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투자되어 있는 종목들이 손해가 난다면 당연히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어요.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. 어떤 전문가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더 나는지 떨어지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또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. 이거 뭘까요? 작년부터 정말 뜨거웠죠. 보험사에서 이 상품밖에 지금은 대부분 저축을 안 하시거든요. 이거 뭘까요? AI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AI가 리스크를 줄이도록 미리미리 리밸런싱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. ETF는 상승지수 펀드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ETF를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AI로 운용을 해주는 거죠. 내 건 얼마가 돼 있고 수익률이 몇 프로고 내가 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파악을 할 수 있죠. 사람은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거든요. 뭐 AI 요즘에 정말 많이 믿고 이제 의지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AI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세뇌공대가 있어요. 보험사가 가입하신 니즈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는 한번 상품마다 파악을 해보시고 이제 10만 원부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뒷광고 이런 건 아니죠? 아닙니다. 뒷광고 아니고요. 저도 가입했어요. 정말 네. 요즘에는 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유튜브에 대부분 찾아보더라고요.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 때마다 제 영상을 보는데요. 되게 웃겨요. 내 모습이 여기 앉아서 하는 모습. 좀 더 뭔가 전문적이고 말도 잘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잃었어요, 주식으로. 수익이 정말 떨어져가지고 잃었단 말이에요. 근데 뭐 얼마 안 하긴 했어요. 얼마나 넣으신데요? 10만 원이요. 잠깐만.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늦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손해의 리스크를 좀 더 축소하기 위해서 AI가 관리해주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금융을 알려드리는 박과장이었습니다.